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제주로 7박 8일 캠핑 왔는데 장마네요. 비가 많이 온다 해서 안전한 캠핑장으로 이동합니다. 관음사 야영장은 코로나의 여파로 기약 없이 닫았네요. 돈 냈고 야영장으로 왔는데 8월까지 공사 중이네요. 서귀포 자연휴양림으로 예약하고 들어갑니다. 서귀포 자연휴양림은 숨나들이 이 사이트에서 예약 가능하고 야영장은 3박 이상 예약 불가합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주차료 2,000원에 야영 데크는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틀립니다. 장마라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야영장까지 입구에서도 구불구불한 길을 약 5분 정도 들어갑니다. 야영장은 순환로 맨 끝에 있습니다. 야영데크 위치 및 상세 영상은 영상 후반에 있어요. 저는 화장실과 취사장이 가까운 B1으로 예약했습니다. B 안 오는 사이에 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집 짓자마자 비가 쏟아지네요. 마트는 20분 거리에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이 있어요. 관광하고 들어오는 길에 장 보면 편합니다. 제주 흑돼지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고기를 잘 안 먹는데 맛나게 먹었습니다. 비가 하염없이 오십니다. 비 온 뒤 편백나무 숲의 아침 풍경이 너무 몽환적입니다. 저절로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에 이 야영장의 인기가 최고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속에서 요정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아요. 아침엔 계란 토마토 볶음이지요. 초당 옥수수라는데 무척 달고 알맹이가 톡톡 튀는 맛이 새롭습니다. 며칠 만에 해가 잠깐 나왔네요. 텐트 정비도 하고 장비 일광욕도 시켜줍니다. 오랜만에 햇살에 기분이 업됩니다. 야영장 데크 사이즈는
A부터 C사이트는 2.7m고 D사이트만 3.6m입니다. 숲길 야자 카펫 위에서도 잘 굴러가는 카트입니다. 자, 지금부터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A1부터 A3는 입구에서 가깝고 데크 간격은 가깝습니다. A4, A5는 데크 간격이 가깝고 F6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D1부터 D3는 데크가 크고 간격도 적당합니다. 그래서 D사이트가 인기가 좋습니다. 저는 B1을 예약했습니다. 여기도 간격이 좁아요. 입구에서 멀어질수록 데크 간격이 넓어요. 5 위쪽 데크들은 간격도 적당합니다. 6 위쪽 데크들은 간격이 널찍합니다. 1부터 C5는 입구에 위치하고 간격도 좁아요. 전반적으로 데크의 간격은 입구에서 가까울수록 좁고 멀수록 넓어요. 화장실과 주차장이 같이 있습니다. 서귀포 자연휴양림 야영장은 샤워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은 음식물 쓰레기도 괜히 처리해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에서 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샤워는 시내 사우나에서 하세요. 전반적으로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비 오는 5박 동안 청결했습니다. 참, 주차장이나 화장실에 뜨거운 물이 나와요. 이 점이 참 좋더군요. 잘 썼습니다.
장마 기간인 5박 6일 동안 뽀송하게 잘 지내다 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제주 여행편에서 시리즈로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